보건 의료 분야에서 활약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초등 영재 교육기관이 내년 3월에 안산에 문을 엽니다. 안산시와 고려대 안산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신속히 준비 과정을 거쳐온 결과인데요. 16일부터 일주일간 입학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안산 출신 의료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속한 안산시와 고려대 안산병원. 병원 측이 미래의학관 건물 내 공간을 교실로 제공하고 안산시는 센터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인 고려대 의과대학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가 내년 3월 개원합니다. 안산시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로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24년 3월 고려대학교와 영재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영재교육 실태조사, 관계자 해임 및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달 14일에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대상입니다. 벌써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벌써 50여 명의 학생이 입학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고려대 영재교육센터는 단순히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리더를 육성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고대병원은 내년부터 2년 정도 운영을 해본 뒤 교육센터보다 더 큰 개념인 교육원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